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고추 정식 12일차 됐습니다. 방아다리와 겨순 제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고추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. 네,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. 저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딱 단정져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 고추만큼은 정말 상황상황이 많이 틀립니다. 잘 자라고 있어도 겨순을 제거해야 할 때가 있고 제거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, 또 잘 자라고 있어도 첫꽃을 제거해야 될지 또 고추를 제거해야 할지, 안 자라고 있어도 제거하지 않고 겨순이나 고추를 놔둬야 될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좀 깊이 알수록 고추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이 고추만큼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오늘은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째, 방아다리 꽃은 제거하냐 말하냐 그 문제입니다. 예, 벌써 열매가 폈어요. 우리가 보통 고추 모를 사올 때 꽃이 있을 때 사옵니다. 그게 정상이에요. 꽃이 없을 때 사왔을 때는 뭐가 어렸을 때 상황입니다. 어린 모의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이라도 꼭 모종을 선택할 때는 꽃이 있는 상태에서 모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꽃이나 처음에 꽃이 피는 꽃은 양분이 그리 집중이 되죠. 양분이 그리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한 단정을 질 수가 없습니다. 꽃을 제거할 때는 언제 하면은요, 모종이 어렸을 때 사오거나 요즘 밤에 엄청 기온이 낮았잖아요. 냉을 입었을 때는 첫 번째 꽃이든 고추든 무조건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. 냉을 입었다는 것은 성장이 거의 멈추고 있다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제거해 주시면 좋고, 냉을 입었을 때는 겨순도 안 나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나무만 놔두시고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 이후에는 제거해 줄 필요가 없어요. 그 이후에는. 자,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. 제거하면은 안 될 때가 어떤다면요, 어린 모, 아까 말씀드렸죠, 어린 모를 사왔는데 꽃이 없을 때, 모를 사왔는데 꽃이 없는 모를 사왔습니다, 여러분. 근데 그때 심어놓고 첫 꽃이 피었을 때 그때 꽃을 제거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,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고추는 생식 성장을 해야 돼요. 근데 고추를 첫 고추 꽃을 따버리면은 영양 성장을 합니다. 영양 성장이라는 것은 줄기만 크고 잎만 커요. 고추가 여러분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. 분명히 이 고추가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, 나중에 뽑을 때까지 고추가 안 열릴 수가 있어요. 이 생식 성장을 안 하고 영양 성장하면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를 사왔을 때는 꽃을 따면 안 돼요. 꽃을 놔두고 생식 성장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절대로 꽃이 따면 안 됩니다. 네, 그리고 첫 열매를 무조건 따면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, 3분지, 2분지가 착가되고 3분지 열매가 열렸을 때 그때는 이 첫 열매를 따주면 좋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2분지, 3분지가 고추가 잘 큰다, 여기 달린 고추가 2분지, 3분지까지 고추가 달렸는데 잘 큰다, 성장이 좋다, 그러면 또 따면 안 됩니다. 네, 성장이 좋으면은 얘네들을 따서 나무와 잎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성장이 좋을 때는 고추를 다 놔두세요. 또 초세가 좋을 때는 꽃도 놔두고 열매를 놔두면 좋습니다. 초세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, 예, 참 이럴 때입니다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고추 잎을 누가 훑어놓는 걸 사왔어요. 모종에 고추 잎이 없습니다. 그걸 사왔는데 보세요, 얘네들은 대나무처럼 크고 있어요. 네. 줄기가 저렇게 큽니다. 잎이 없어가지고. 네.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. 이럴 때는
고추나 꽃을 절대 따면 안 되죠. 네. 그리고 요럴 때는 따야 됩니다. 자, 보세요. 요럴 때는 고추가 아주 연소득이 시작이 열렸습니다. 하지만 보시기에, 여러분 보시기에도, 예, 나무가 부실하잖아요. 이렇게 부실할 때는 무조건 따줘야죠. 예, 이 녀석을 따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나머지 녀석들이 영양분이 이제 나무로 가고 이 고추로 가는 거죠. 이럴 때는 따주시고.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참 이 상태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요. 네. 이 농사가 참, 네. 나무 상태, 어느 농사든 어느 작물이든 나무 상태만 잘 알면은 참 쉬운데, 나무 상태를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할지,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겨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. 겨순은 영양분 분산을 막아주죠. 네. 겨순은. 하지만 겨순을 따면 좋은 게 뭐냐면은 통풍이 잘 되고,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비가 튀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병이 생깁니다. 우리가 비 오면은 고추에 무조건 약을 치잖아요. 이 병이 많이 생기는 그 원인이 겨순에 있습니다. 근데 또 겨순을 미리 제거하면 안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. 참, 네. 초기에 겨순은 이 초기에 이 뿌리 발근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겨순에서 나오는 그 사이토키안이라는 분비물이 있는데 그 녀석이 뿌리 발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 분비물이 나오면서 뿌리가 발달을 합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어놓고 따로 발근제를 주지 않는 이상은 겨순은 20일에서 25일 정도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, 이렇게 엄지손가락, 얘가 지금 12일 됐으니까 이제 20일에서 25일 이 엄지손가락 많아지면은 그때 제거하면은 뿌리가 많이 자연적으로 발달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영양 공급이 원활하다면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어? 좀 이상하죠? 영양 공급이 나무가 상태가 크면은 웃자라기 때문에 이게 제거를 하면 안 되는데 영양 공급이 원활하다면 제거를 하랍니다. 그러면은 이거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. 그게 뭐냐면은 영양 공급이 여러분이 직접 잘 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얘를 제거하는 대신에 이 열매로 영양분이 가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발근제가 들어가면은 얘가 없어도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발근제가 안 들어가면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얘를 놔두고, 발근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또 그 들어가면서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, 예, 굳이 겨순을 이 엽순은 놔두고 겨순이 제거하시고 그 나머지 관리를 이 고추를 달고 있냐 고추를 떼냐 거기에서 영양 그 나무를 그 성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영양 공급이 많을 때는 거꾸로 제거를 하시고, 영양 공급이 많지 않을 때는 얘를 거꾸로 놔둬야 됩니다. 네. 그 이유는 딱 하나, 뿌리가 발달하기 위해서. 지금은 영양 공급이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제거한다고 해서 나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영양 공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. 네.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좋을 때 얘를 놔두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공급 못 해주는 그 뿌리 밝은 효과를 이 겨순을 통해서 사이토키안이 나와가지고 밝은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고 20일 후나, 제거 안 하고 20일 후나 그 성장은 다 안 좋습니다. 하지만 20일 후, 30일 후에는 얘를 제거 안 하고 놔두는 것이 결론은 나무 성장에 더 좋다는 그 결과가 있고, 또 그렇게 저희도 배웠고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. 예, 그런 것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.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
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그 이해가 좀 가셨죠? 예. 얘를 놔둬도 안 크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얘를 제거해도 안 크고 어차피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. 하지만 나중에는 얘가 있음으로써 엄지손가락만한 때까지 있음으로써 뿌리가 자연적으로 예, 활착이 된다는 거. 예,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고 또 노지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겨순을 놔둬야 된다. 네,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네,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, 내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공부하고 배운 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렸고 또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나무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판단을 하시고 또 무조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고추를 뭘 했든 간에 만지시면은 얘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돼요. 예. 고추는 내 손이 닿으면은 무조건 약을 쳐야 됩니다. 그 부분은 꼭 아시고 방제 잘 하시고 이 끈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끈과 이 그 집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끈 아주 돈 버는 끈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